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장 초반에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면서 출발한 코스피가 지금 빠르게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260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양매도세 나타나면서 힘에 붙이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오늘 MSCI 구성 종목 편출입 때문에 증시 변동이 예상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1%대 지수 하락이면 다소 큰 폭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개별 종목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 중에서 골판지 대란이 예상된다는 뉴스 들려오면서 종이 목재 업종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허가 임박 소식에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도 하나씩 점검을 해봐야겠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시황은요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용석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1.02% 하락한 260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로는 26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조금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초반부터 하락폭 키웠습니다. 하락 전환 뒤에 계속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급 만나보시죠. 네, 개인이 많이 사줍니다. 1조 5,749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입니다. 외국인이 1조 1,785억 원 매도, 기관 3,828억 원 매도입니다. 다음 시총 상위주도 만나보시죠. 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자, IT 투톱 나란히 하락세고요. 삼성전자, 외국인은 매수하지만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현재 1.47% 하락한 6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디램의 수요와 가격이 당초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에 현재 1.11% 하락한 97,700원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2.35% 하락한 7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 6위부터 10위 만나보시죠. 네, 혼조세입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이 임박해지면서 기대감 높아졌습니다. 현재 2.99% 상승한 34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조금 오릅니다. 0.55% 상승한 18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언택트주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도 약세 보입니다. 네이버는 국민연금공단과 전자문서서비스 확대 소식도 있었는데요. 현재 1.41% 하락한 28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카카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SDI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하면서 하락세 나타냅니다. 2.36% 하락한 53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현재 0.17% 상승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네, 88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코스피에 비해서는 흐름 괜찮습니다. 개인의 매수세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조금씩 하락 압력 받긴 했지만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만나보시죠. 네, 개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2,341억 원 매수, 기관과 외국인 팔고요. 기관 1,278억 원, 외국인 776억 원 매도합니다. 네, 다음 하루가 네, 시총 상위주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혼조세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상승세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5.2% 상승한 현재가 123,300원, 셀트리온 제약 0.95% 상승해서 현재 19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시제는 오늘도 많이 빠집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백신 기대감 오늘 하락세입니다. 2.25% 하락한 18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알테오젠 오늘 2.62% 빠지면서 16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혼조세입니다. 제넥신과 KMW 빨간불 켭니다.
바이어 관련주 제넥신 기관이 3거래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1.84% 상승한 127,100원 나타내고 있고요. KMW 오늘 5G 관련주 상승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네요. 현재 1.81% 상승한 7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에코프로비엠 1.75% 하락한 15만 1,500원, CJNM 1.39% 하락한 13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한 방에 해결을 주실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연, 박원재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곳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노란톡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요.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가능하니까요. 여기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지금 방송되는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기서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마감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코스맥스.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고요. 매수가가 네. 얼마였죠, 정확히? 예, 10만 4천 원입니다. 네, 10만 4천 원에 비중 25%. 박원재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코스맥스를 월 초에 들어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살짝 오르다가 재미가 없는데 예. 코스맥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 ODM 업체로서 네. 국내에서는 뭐 한국콜마와 함께 아주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어요. 예.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손소독 세정제 뭐 이런 매출로 인해서 좀 올랐다가 예. 최근 그쪽 매출이 좀 떨어지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예. 다만 화장품이 아무래도 팬데믹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뭐 화장들을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순위가 좀 밀린다고 봐야 되고요. 투자 아이디어에서. 네. 다만 이제 순서가 오기는 올 겁니다. 지금 이제 예. 전체적으로 다 순환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화장품이 가장 지금 못 가는 쪽인데. 예.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그런 상승 구간에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중국 로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ODM 중국 업체에서 이쪽에 우다를 많이 줬는데 예. 지금은 중국 업체 자체적으로 좀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매출이 그렇게 성장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아, 예. 네, 그렇게 돼서 다만 지금 뭐 이왕 들어가셨는데 흐름은 예. 좀 안 좋거든요.
예. 안 좋은데 실질적으로 10만 원을 지켰어야 되는데 예. 이걸 차트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예. 갖고 계시다가 예. 목표가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한 11만 원권 오면은 그 정도에선 예. 종목 교체를 하겠다. 이런 예. 계획을 세우시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 전문가님 지금 제가 손절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이거든요. 손절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 9만 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손절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폭이 짧으니까 예. 아, 손절하시고 예. 빠른 쪽을 접근하시되 예. 오늘은 이벤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밀렸거든요. 아, 예. 근데 내일부터는 외국인 매수세가 어떻게 오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통상 연말되면은 자산 임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대형주 쪽보다는 이제 다시 중형주 쪽에 흐름이 올 확률이 많아요. 예. 그러면 뭐 누가 봐도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반도체 쪽 섹터나 예. 아니면은 이제 지금 덜 오른 섹터 예. 아니면 올랐다가 좀 쉬어가는 자동차 섹터 예. 이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화장품보다는 예. 훨씬 빠를 확률이 많습니다. 아, 예. 아, 그러니까 아, 오늘 만약에 손절을 하시든지 예. 아니면 오늘 전체적으로 다 빠졌으니까 예. 오늘은 그냥 지켜보고 내일 하시든지 다만 예. 오늘 동시호가에도 조금 더 빠질 확률은 있거든요. 아, 예. 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셔서 예. 아, 손절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죠. 네. 네. 네, 손절 고려하고 계셔서 손절도 괜찮고 다른 종목 교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녹십자 홀딩스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아, 매수가는 41,75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 정도예요. 네, 녹십자 홀딩스 매수가 41,750원에 비중 30%. 네. 이주연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지금 뭐 최근에 매수 들어가신 건가요? 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 매수가 부근까지 올지는 조금 걱정인데 요 4만 원 조금 안 와서 한 3만 9천 원대부터 4만 원대 매물이 굉장히 좀 강한 부근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녹십자 홀딩스 매수하신 부분이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매수하신 거죠? 네, 예. 예, 그 관련해서는 아직 재료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백신이 지금 뭐 조만간 이제 12월 달 되면 백신 뭐 투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진행이 되면 모멘텀이 좀 많이 꺾이긴 할 텐데 예. 일단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제 녹십자 홀딩스에서 우리가 봐볼만한 게 뭐냐면 SK 케미칼도 그렇고 뭐 동아소시아홀딩스도 그렇고 이제 녹십자홀딩스도 그렇고 이 약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 부분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혈장 치료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만약에 잘 만들어져 간다 하면 또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녹십자 홀딩스는 셀트리온이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주가 급등하잖아요. 예. 반대로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에서 만들고 있는 혈장 치료제가 여기에 반대급부로 밀려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럼 혹시 네. 예. 장기로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녹십자 홀딩스 뭐 장기로 가져가셔도 괜찮은 회사긴 한데.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월봉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이 네.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 한 4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 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선생님 또 비중이 만약에 한 10% 정도 되신다면 네. 좀 장기로 보고 크게 또 파동이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가 되는데
30%시면 좀 상당히 많은 편이세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뭐 한 10% 넘게 손실권이시긴 한데 만약에 저라면요. 34,900원 정도 손절가 잡고요. 내일 시가를 올려서 출발을 해준다면 단기적으로 선생님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손절가는 좀 잡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좀 장기로 생각하시니까 그래도 혈장 치료제 이슈 나오는 거 그런 거 보고 싶다 하시면 11월 17일 날 저점 있죠? 네. 그 가격이 33,150원인데 요 라인을 갖다가 딱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요 라인 이탈하면 손절,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면 보유. 그리고 매수가 부근 오면 비중은 절반 정도 줄이시고 한번 끌고 가보세요. 그렇게 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대응 전략 말씀해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 아까 삼성바이오로 했는데 거기 다른 분이 한다 해서 네. 두광약품이요. 두광약품이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오늘 샀는데. 네, 얼마예요? 아이고, 이게 어디 적어놨는데 어디 갔냐. 지금 25,100원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200원에 샀어요. 25,200원에 매수하셨고 네. 비중은요? 10%. 비중 10% 알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이 전화 받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들어가셨군요. 아니요. 며칠 전에 사가지고 네. 조금 몇백원 먹고 받았어요. 두각약품은 또 들어가신 게 뭐 덱타메사손 관련 이런 걸로 들어가셨나요? 아니 그 저 TV에서 네. 누가 상담을 받는데 네. 그거를 32,000원에 샀대요 어떤 양반이. 네. 근데 어떤 그 상담하시는 분이 네. 보유하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지금 꽤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제약사들이 네. 뭐 치료제하고 백신하고 뭐 이런 쪽에 이런 게 좋아요 저런 게 좋아요로 해갖고 한동안 시세가 잘 났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서 자꾸 뭐 이제 우리 백신 만들었다 이제 셀트이온에서도 치료제 곧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는 기대감이 굉장히 앞서서 작용하는 그런 파트라서. 네. 아,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해요. 예. 그 아마 제 부광약품도 그렇고 대체로 제약회사가 올해 네. 이런 치료제 또는 뭐 네. 백신 관련해서 시세를 한번 많이 줬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깔아앉는 중이고 지금 부광약품을 봐도 아 네. 밑에서 한 달 동안 이 23,000원에서 25,000원 사이를 네. 차트적으로 보면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들어가신 게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기억하실 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네. 두 번째는 아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1차 시세는 편했는데 두 번째 시세는 좀 예측하기에 1차보다 힘들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 손절매를 23,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예. 23,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손절매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 처음 보신 대로 혹시 3만원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이익 예. 실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올라가는 폭이 더 크니까 예. 해볼 만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 예. 한 주만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만 제가 받아요.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네, 부광약품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선생님. 네. 들리시죠? 네. 네네.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네. 그 매수가는 81만 원이고요. 네. 비중이 비중은 그거
그 종목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 100% 비중이시군요. 네네. 네, 시청자님 그 TV 소리를 줄여주시고요. 전화로만 저희 통화하실게요. 괜찮으시죠? 네. 네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81만 원에 100% 비중입니다. 이주연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쩌실까요, 이거를. 이거 네? 어쩌시다가 81만 원에 저기 비중을 한꺼번에 다 넣으셨어요? 아, 그게 그 뭐야, 이게 한 100만 원 갈 것 같아서. 예. 아, 그리고 그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신약 개발이나 치료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그 뭐 세계적으로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아마 삼성바이오가 뜨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네. 한번 사봤어요. 뭐 일단 아이디어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네.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작년에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해 지금 3분기까지 한 2000억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내년에 제 생각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생산하거나 치료제 생산하게 되면 삼성바이오가 좀 수혜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단키트들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랑 비슷하게 삼성바이오도 실적은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주가가 그것 따라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총이 네네. 50 전일 기준으로 해서 한 53조 조금 안 되거든요. 네네네. 이게 LG화학, 물론 뭐 바이오 섹터긴 한데요. LG화학이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보다 바로 윗단계에 있어요. 네네. 근데 LG화학은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뭐 일단 실적 숫자로 가지고 이렇게 뭐 평가를 한다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뭐 고평가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바이오 관련주라는 특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선생님 이거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히 그냥 삼성그룹 주들은 계속 상승할 거다. 10년 뒤, 20년 뒤를 보시고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앞에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볼게요. 갭이 이렇게 열리면서 주가가 한 차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네. 11월 18일 날 갭 상승 한 부분인데요. 이 갭 상승 한 부분을 살짝 매우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조정이. 그러면 네네. 그 가격대가 20일 이평선 부근이 될 텐데 그 정도 가격대는 지켜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만약에 종목이 쭉 미끄러져 버린다 하면 보시는 것처럼 72만 원 부근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뭐 어떻게 대응을 한다고 하면 정말 짧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79만 2천 원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고 다시 77만 뭐 5천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선생님 지금 큰 손실이 아니시면요. 비중을 네네. 여기서 80% 정도는 확 줄여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손실이 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네네. 지금 삼성바이오 상장 이후에 고점 만들어진 부분 보이시죠? 6월에. 네네. 그리고 8월에 고점 보이시죠? 그리고 최근에 한 4일 전에 고점 부분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간 시점에서는 차라리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 전고점 부근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비중 100%는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11월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뭐 17%가량이 올라왔고 오늘
5.2평선을 지금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럼 이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응을 하실 때 저 부분 참고하시고요. 단기 손절가를 79만 1000원 잡으시고 여기 이탈하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 좀 높다 생각하시고 74만 원 정도에서 차라리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비중이 100%시니까 지금 제가 제시드릴 수 있는 거는 80% 손절하시고 다시 저점까지 내려오면 그때 가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또 비중도 100%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저희 오늘 제약바이오 특집인지 정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전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68,000원에 50%요. 네, 68,000원에 50% 알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이 전화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조금 비싸게 들어가셨네요. 네. 파마리서치 프로젝트는 혹시 왜 매수하게 되셨는지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죠? 아, TV 보다가 네. 좋다고 해서 이제 바이오랑 화장품이랑 관련해서 네. 앞으로 전망성이 있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네. 저희가 좀 고점에 매수를 했는데 자꾸 밀리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많이 없고 해서 이게 목표가가 얼마 정도나 갈 수 있을지 싶어서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생의학을 기본으로 해서 콘주란, 뭐 힐러, 필러, 보톡스 그 계속 인수합병을 통해서 아주 알짜 기업을 저가에 잘 샀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이루어져서 그거를 이제 올해부터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데 문제는 싸지는 않아요. 이 프리미엄을 어떻게 줄 건가의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5,700억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작년에 830억 매출에 190억 이익이었는데 올해 1,100억에 300억 영업이익이니까 굉장히 점프를 했어요.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고 이러한 성장세는 내년까지는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프리미엄을 얼마를 줄지가 조금 애매한 게 보톡스 기업이나 이런 쪽이 단품이 아니고 이게 콘주란과 뭐 이런 리안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의약품 치료제고요. 나머지는 미용 쪽이 있어서 이거 밸류에이션을 20배를 줄지 15배를 줄지 이런 고민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은 사실 내년 성장까지 적당히 좀 땡겨온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워서 잘 정리가 안 되시죠?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인데 네. 가격이 최근에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한 100%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아마 실적 개선세는 이 가격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치료제나 뭐 이런 관절경 치료제 이런 게 과연 매출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더 성장할지를 한 1, 4분기, 2, 4분기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은 그걸 봐야 되니까 아마 한두 분기 정도 실적을 보고 가자 이럴 확률이 많아서 기다리면은 고점은 뚫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그러면 얼마 정도 잡고 가면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8만 원 중반대 내년까지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계획으로 한번 근데 비중이 50%시면은 좀 부담스러운 비중이긴 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한 좀 올라오면은 지금 손실이 크니까 지금 손절하긴 뭐하고 네. 좀 한 6만
5천 원, 6만 8천 원 근처 가면은 일단 20%만 남기세요. 네. 왜냐면 그렇게 뭐 50%를 넣을 만큼 아주 완벽하게 좋다 이러기는 조금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비중 조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국 화장품 제조고요. 매수가는 네. 39,600원이고 10%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연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 화장품 제조 혹시 그 시진핑이 방한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사신 건가요? 네, 그 기대감에 사가지고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매수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저점을 깨고 내려버렸다, 그죠? 네. 이게 지난번에 왕이 외교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왕이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시진핑이 연내 뭐 우리나라 방문한다는 기대감에 좀 화장품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네, 그때 그게 움직였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왕이가 25일 날 방한했는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죠? 네.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 올해 방한할 것 같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제 생각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올라가서 뭐 팔아야 되는지 지금 팔아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제 네. 생각에는 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올해. 네. 이유는 이때까지 코로나가 확산세 이제 잠잠해지면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명분이 생기잖아요, 안 올 수 있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깜짝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뭐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겠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요. 네. 추세선이 저점끼리 연결해지면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이번에 조금 더 내려오면 추세선 하단을 밟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 다음 요 구간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까지? 37,000 얼마요? 가격으로 하면 제 생각에는 37,000원 조금 아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요 구간이 이제 갭이 또 열려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있는데 선생님 지금 손실이 거의 뭐 그렇게 크신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네. 오늘 지금 한 3일 연속으로 조정 나오고 오늘 음봉 도지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물론 선생님 37,000원까지 내가 기다려 보겠다 하시면 기다리셔도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반등 흐름이 한번 잡힐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가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내일쯤 시가 띄워가지고 시세를 만들어줘야 돼요.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한 4~5일간 조정 나오던 흐름을 이제 바꿔줘야지 내일부터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7,000원대 뭐 매수를 했다가 이 추세선 해놓은 거 깨고 내려가게 되면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얼마 정도 잡아야 되죠? 손절가 잡으신다면요. 36,600원 정도 한번 잡아보세요. 36,600원요?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MSCI 리밸런싱 이슈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다소 큰 폭으로 내려갑니다. 1.03% 내려가서 2,606.2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으로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락해주는 모습. 그래서 2,606.24포인트에 움직이고 있고 이쯤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조금 특징적인 게 개인들이 1조 8천억 원을 매수를 해줍니다. 반면 외국인이 그만큼 매도를 하고 있죠. 그동안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여줬던 것과 달리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도 3천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내림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대 흘러내리고 있고 LG화학 2차전지와 관련해서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22% 조정받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3% 조정, 삼성전자 우선주도 0.32% 조정 구간입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만이, 그래도 셀트리온 삼형제만이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2.84%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 상승해주기는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코스피보다는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0.16% 상승하면서 887.01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으로 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좁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886포인트부터 891포인트까지에서 사이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수급 한번 보시죠. 수급 개인이 담아줍니다. 2295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 셀트리온 그룹주들만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각각 52주 신고가와 사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조정받고 있는 흐름 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제넥신, KMW 제외하고 다들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는데요. 좀 오늘 흐름이 오후 들어서 조금씩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박원재 위원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예정된 이벤트였기 때문에 예상 내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연말 연초입니다. 오늘은 MSCI 이머징 지수가 조절되는 날이었죠. 인도와 중국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은 조정만 나오면 비중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15%대에서 이제 12%대로 떨어지는 지속적인 조정을 통해서 오늘도 한 0.3% 조정을 받으면 한 1조 정도 나오겠다 예측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1조 4천억, 5천억 이 정도가 나온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나왔고요. 자, 12월이 중요하죠. 내일부터 이제 대단했던 11월을 마감하고 12월 장으로 들어가는데 12월 장은 11월처럼 그런 폭발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글로벌 펀드가 주로 하는 게 패시브 펀드인데 패시브 펀드는 11월 달에 들어온 거는 이머징 국가 중에서 사실은 제조업 기반의 성장이 뚜렷한 나라가 한국과 대만과 중국인데 대만과 중국은 좀 들어갔는데 한국은 지속적으로 팔기만 했어요. 25조가량을 팔았죠.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11월 달에 이제 비중을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월 달은 전체적으로 자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올 들어서 전체적으로 주식 자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연금도 18% 국내 주식을 18%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비중이 높아져요. 그래서 팔아야 되고 글로벌 ETF도 그런 측면에서 자산 리밸런싱을 하면 좀 줄여야 됩니다. 주식 자산을. 그래서 아마 12월 달은 11월처럼 이렇게 들어오긴 좀 어렵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마 키를 맞추는 과정에서 중소형주가 이제 키 맞추는 장이 돌아올 확률이 많고 이거는 아마 연초장까지 이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12월 달이면 항상 개인들의 양도 세입 물량이 나왔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에 집중적으로 나왔고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구간을 기관과 외국인이 얼마나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하락 배려가 결정이 될 텐데 아마 지금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나올지 다시 한번 측정해 봐야겠지만 지금 예탁금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년까지 끌고 갈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정리를 잘해서 내년 상반기에 아주 좋은 흐름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주현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좀 전에 조정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우리나라 증시에 넘어서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고 나서 돌파 이후에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한 3일 정도 안에 이 저점을 다시 이탈하게 된다 하면 단기적인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11월 초부터 외인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5일 이평선을 종가 기준으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이탈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1월 말이잖아요.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다라는 부분. 제가 이거 무료 강연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을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5일 평균선을 가지고 지수가 올라오다가 거기를 깨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서 이게 이제 신고가 돌파 후에 눌림이 될지 아니면 지속적인 조정이 될지 그 부분은 그냥 우리나라 증시만 봐서는 지금은 좀 어려운데 나스닥이라든지 미증시 흐름을 봐서는 그냥 우리나라 증시가 이대로 완전히 그냥 박살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는 시점,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첫째 주, 둘째 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 많이 보유한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로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IT하고 제약 바이오하고 투톱으로 우리나라는 IT 섹터가 쫙 올라와주고 IT 조정 나올 때 반도체가 받쳐주고 하는 흐름으로 계속 올라왔었는데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셀트리온 형제들이 강한 흐름 보이긴 하지만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받쳐줄 섹터가 없다 하면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겠죠. 일단 조정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나 섹터들 중에서요. 이번 조정 때 정배열 상태에서 조정이 확 나오는 종목들이 꽤나 나올 겁니다. 그럴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경기 회복 관련주 위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내년에 지금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해서 경기 회복 뚜렷하게 좀 진행될 가능성 높은데 그게 선반영돼서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들 조정 나오면 좋은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관심 있게 볼 종목들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감된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6% 내려서 2591.34포인트, 260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2591.34포인트에 마감이 됐네요. 이게 지금 매수세도 2조 원이 넘어가고 외국인들은 2조 원 넘게 매도를 또 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0.06% 오른 886.11포인트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1100원대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올라갔습니다. 3원 30전 올라서 1106원 5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감된 지수들 살펴봤고요.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봐야겠죠.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셀트리온이고요. 네네. 329,500원에 10%요. 329,500원에 10% 비중. 박원재 위원님께서 전화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종목을 들어가셨는데 좀 비싸게 들어가셔서 큰 수익을 못 누리시고 계시네요. 예예. 예. 오늘은 좀 오르다가 오후에 싹 빼버리네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23~24만 원대에서 이제 34만 원이니까 한 40% 정도 올라온 폭이거든요. 그래서 상승폭이 작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셀트리온은 굉장히 그 노이즈가 많은 종목이에요. 특히 그 공매도가 항상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리포트 나오면 그때가 항상 저점이었고요.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면 셀트리온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걸 항상 그 이상으로 실적으로 나타내줬어요. 실적을 보면 올해 굉장히 퀀텀 점프를 했는데 미국 시장에 진출한 트룩시마가 이끌었고요. 작년에
매출 1조 1000억에서 올해 1조 8000억. 아, 엄청나게 뛰었는데 이게 이제 트룩시니마의 AI고요. 당연히 뭐 영업이익도 퀀텀점 뺐습니다. 작년에 3700억에서 7600억. 내년에는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피하주사, 제형을 바꾸는 건데 아, 혈맥주사 맞는 거를 이제 피하주사로 대체해서 그럼 굉장히 효과가 좋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출 기대가 됩니다. 후년에는 또 휴미라라는 게 나오고요. 지금 당장은 코로나19 치료제예요. 아, 매도하실 타이밍이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이 끝났다든가 뭐 치료제가 나왔다든가 이럴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마지막 슈팅이 나올 텐데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익은 조금 누리실 것 같고요. 매도 타이밍은 단기적으로 그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NG캠 생명과학. NG캠 생명과학이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12만 원이고 20%. 12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15만 원? 12만 원. 네, 12만 원이요. 이주연 의원님이 전화 받아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NG캠 생명과학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매수를 하신 거죠? 이거 9월 말쯤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EC18이라는 무슨 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한다 해갖고 11월 초에 그 임상 이상 관련된 뉴스가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인 12만 원이 좀 강한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 항상 11만 가까이 올라 내려가 버리네. 그러니까요. 요 다음번에 올라올 때는 12만 원 저항을 받을 텐데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8월까지 시세 쭉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저점을 잡는다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9만 6천 원대를 이제는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인 추세도 꺾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추세가 꺾여 내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만 6천 원 이탈하면 안 되고 지금 조정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다음번에는 11만 2천 원 저항 부분 돌파하게 되면 선생님 매수가까지 올라올 거예요.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11만 2천 원 통과되면 12만 가까이 갈 겁니까? 예, 11만 2천 원 저항이에요. 그래서 요거 위로 올라서게 되면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을 저항을 다 돌파하고 이평선 저항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매수하신 12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니까 매수가 부근에서 13만 원 사이에서 한번 더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문자로 상담 받았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남화토건입니다. 매수가 13,0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박원재 위원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건설주가 시장에서 못 간 몇 개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건설주는 지금 싸고 좋은 종목이 많아요. 뭐 퍼가 뭐 한 2, 3대에 있는 것도 있고 PBR도 뭐 0.34대에 있는데 남화토건은 건설주를 하신다면 우선순위에는 좀 밀리는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지가 않아요. 아마 어떤 이슈에 의해서 등락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이 1,600억인데 그동안의 매출 추이를 보면은 그렇게 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던가 이런 게 없습니다. 매출 추이도 늘지 않고 이익도 그렇게 늘지 않아요. 건설주를 하신다면 뭐 그렇게 좀 그렇게 선호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지방 건설사 중에 정말 싼 거 많거든요. 아마 남화토건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최근에 많이 급등락이 나왔는데 이슈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싸고 좋은 건설사로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문자로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이고 매수가 167,500원에 비중 10%. 근데 이 종목 뭔가 딱히 이렇게 호재가 없이 왔다 갔다 맨날 횡보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주현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약바이오들 중에서 지금 삼성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은 좋게 보진 않아요.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지난번에도 이 종목은 좀 자주 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하단에 이제 이렇게 지지되는 구간을 이탈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뭐 진짜 정말 이 회사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잘하면 안 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서 손절가를 제가 제시해 드린다면 16만 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지금 위로 한 18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18만 원까지 오게 되면 일단 추세가 전환이 되고 상승으로 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지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수고해주신 박원재 위원님, 이주현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